자, 오늘 첫 번째 캐릭터입니다. 태평 2017년도 10월 26일 목요일 생방 8시 34분. 오늘 시내 컨트롤님, 시내 건드롤. 캐릭터 신등 102짜리, 그 다음 레벨 193 전직 조남 캐릭터. 처음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쉬야. Let's go! Let's get it! 견적보자. 사장터 일단은 유명계. 알캐고 있다는 거지. 아까 이분 보니까 뒤에 따라다니는 게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이거 어디 많이 본 친구인데. 이거 누구죠? 쟤 뭐야 저거. 구미호야? 설마? 꼬망 아니고? 꼬망이지 저거. 용병창에 구미호 있는데? 오마나? 구미호 있나 여기에? 예전에 오행기 지천내로 염라대왕 잡던 그 시절에서 그냥 그때부터 타임머신 타고 그대로 넘어오셨어요. 손오공 이거 저기 뭐야 미래에서 날라온 병으로 죽는 그 그때 그 느낌처럼 그냥 그때 이제 아 그때 트랭크스였구나 넘어온 거네.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그냥 넘어오셨는데 아이 뭐 캐릭터 낀 아이템도 그냥 그대로 넘어오셨네. 오행기 깔끔하게 그때 그 시절. 야 적세 고한 젓가락지 여러분. 그때다 야 기린문양 사천여대 설마 울주술 백은단카이 투구에다가 폐왕을 증명한 백고가복까지 이럴 수가 이럴 수 아하 이것은 고대 비법으로 진짜 전설로만 전해내려오던 오행기 지천내 염라대왕 사냥 방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그냥 그 캐릭 진짜 그대로 갖고 오셨네. 진짜 기억 새록새록 납니다. 우리 고대 선조, 우리 선조, 거상 선조분들께서, 조상님들께서, 요런 방식으로 많이 사냥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냥하셨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만 좀, 저기 방제만 바꾸고, 방제. 고대 거상인 등판. 오행기 풀 주술템. 아 멋있다 캐릭터. 이러니까 제가 땡겨를 멘붕 오게 할 만한 캐릭터로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분은 현재 메타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어. 왜? 봉비가 있잖아. 아 또 별풍선 두 개. 또 스티커왕이 또 감사드립니다. 오스터님, 리지님. 현재 메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파악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어느 정도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그대로 켜놓으신 거 보면 명작의 마르투고 여기서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였군요. 아 뭔가 백은단카이트 좀 이상하다 했어. 그래 명장애가 빠졌잖아. 명장애 마르투고 최대 데미지 플러스 17까지 깔끔하잖아. 또 초콜릿 다섯 개도 감사드립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번에도 꼭 이겨야지. 뭐야 이거? 야 수급 통제사 이벤트도 하셨다고? 통제사 이벤트 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이 캐릭터가 이 아이템 그대로 끼고? 통제사 이벤트를 했는데? 통제사 이벤트 이번 연도 5월달에 한 거 아닙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던 겁니까 지금? 우리 신의 컨트롤링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거야? 힘들었죠? 정지하겠습니다. 많이 아팠죠? 많이 힘들었죠? 안 되잖아.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분. 자, 그 다음, 뇌공. 그러니까 잔수 조합이, 개봉비 같은 경우는 그냥 봉황비조를 가지고 계셨던 거를 가장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장수 중에서 개조해가지고, 개조 장수로 바꿀 만한 게, 공항비조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맞출게.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순비연. 아이고 이거는 중국 한번 가셔야겠다. 중국 가셔야죠. 가서 머지 않았네요. 너희들은 차갑고 냉철하게 행동할. 머지 않았다. 이생에서의 공기를 마음껏 즐기거라.
뭐죠? 얘 왜 기태세 끼고 있죠, 근데? 국적은 조선인데. 분명히 본캐리 국적이 조선인데, 뭐죠? 너 왜 조남이냐? 야, 너 왜 조남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조남이야? 본 캐릭터, 너 왜 조남인 거야? 완마쌍카?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함정 카드가? 정말 한지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캡병. 매번 이랬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나는 세임에 당연히 기태셋 안 끼고 있을 줄 알았어. 당연히 세임에 기태셋 안 끼고 얘기한. 아, 나 벽 보고 얘기했어. 나 이렇게 눈 맞추고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제가 좀 더 연습을 해야겠네, 이거는. 요거는, 요 안타까운 사연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제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좀 쭉 볼게요. 제일 정상인데 캐릭터가 환자야. 아이고. 조심들 하세요. 일본도 다시 가셔야 돼요. 일본 다시 가셔야 되고. 참. 지금 세이메이기 때문에 얘가 전직을 설마 풀백인가? 풀백도 아닌데. 뭐지? 아니 전직맵 높여가지고 뭐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차 장수인 상태에서 저는 스탯을 많이 받고 싶어서 그냥 250 만렙 찍고 풀백 장수 상태로 하려고 제가 일부러 전직 안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세이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본기분은 안 껴놔도 주박수로 나가거든요. 1차 장수까지는. 그건 상관없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기 전직 되는 줄 알고 넘어 오신 거겠죠? 아무래도 확률 가능성이 좀 높은 게 그렇겠지? 풀백은 하나도 없었지. 여기까지. 오케이, 다행이야. 풀백은 없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김유신은 좋다. 이, 여기서부터 이제 현재 메타를 완전히 잡으셨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비호감부터 플러스 1짜리에다가, 여기까지는 살짝 좀 이상했어. 여기까지는, 이건가? 비호감, 기적의 비호감, 갑자기? 이거 사실 주술 말고 저기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메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기태세 끼고 전직하라니 전직만 하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왔는데 전직을 하면서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얘 전직을 2차 전직까지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 거지. 딱 조선 넘어와서 아 내가 이거였구나. 사람들이 말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정말 과거와 모든 번뇌를 태우시오. 옛날 옛적 거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혼종이다. 혼모노다 이거. 이런 캐릭터는 좀 처음 보겠네 저는. 이 정도면 캡틴 아메리카라고. 아니야 지금 조선 넘어왔을 땐 따라잡았어. 여기 칠지도 퀘스트 봐봐.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부터 따라잡은 거야. 여기부터 따라잡은 거라니까. 칠지도에다가 김유신 플러스 1짜리 비호가봇에다 기태세 깔끔하게 끼워놓은 거 봐봐. 여기서부터는 뭐가 캐릭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알아챘어요 지금 본인이. 네. 딱 그런 상황입니다. 주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야 왜 못 가? 아 돈이 없네. 죽어야 되나요? 야 주막에 뭐 저기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적어주신 거 보니까 이거 갖고 있는 장소 말고 뭐 딴 게 없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야, 그 다음에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무슨 고민이 있으실지. 고민 궁금한데요. 희망 진로 내용,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땡겨님. 세네 달 전 어떤 일로 인해서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유저입니다. 접게 된 이유가 심야 상점 퀘스트 중에 국적 바꾸면 퀘스트가 초기화되어서 심야 상점이라는 게 그게 바로 통제사예요. 통제사 퀘스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국적 바꾸면 퀘스트가 초기화돼서 퀘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소리를 아 여기에서 이걸 또 아 누굽니까. 이거 조언을 해주실 거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누구죠? 아
심야 상정 퀘스트 중에 국정을 바꾸면 퀘스트가 초기화돼서 퀘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그때 그랬습니다. 통제사 풀셋 맞추려다가 그 쾌템이 국정을 귀서를 먹으면 한 번 더 나왔거든. 그 이렇게 하신 것도 사실 그런 건 갚으만 하는 건데 그거를 이런 초보분께서 하셨다는 것 자체도 그 조언한 게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건데 퀘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세이메이 전직내까지 올리네. 저도 모르게 그만 귀서를 조기를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거시였던 것입니다. 원래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게 꼬여버려서 조언을 구하고자 캐평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다시 일기를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기를 먹어 오행기 순변 해고 후에. 아이고 마포사, 우리 이제 죽었어. 안 돼. 진짜 딱 봐도 내가 왜 선정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분보다 오늘 캐평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분보다 내가 더 어렵다, 내가 더 힘들다, 나는 이분보다 더 게임을 접을 것 같은 심정이다, 그런 분은 단언코 없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짜 거상을 살아보셨는지, 거상에서 살아남으셨는지 정말 너무 저기 뭐야 애잔하고 대단합니다.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오늘부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우리. 기태셋 착용 후에 다시 고용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통제사를 또 거기서 욕심을 내셨네. 와, 여기 또 플러스 4에서 멈췄네, 이거를. 이걸 또 플러스 4에서 이거를 미끄러졌어요, 또. 아하, 여기서 멘붕 올 법 하지. 왜 접었는지 알 것 같아. 그 심정 이해가 가. 이해가 돼. 왜 그때 당시 접었고.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상이 복귀를 했다라는 것은 거상의 애정이 있다, 애착이. 그 조남은 올민을 찍으신 거는 이거는 함정숙련 찍어가지고 그죠? 함정숙련을 찍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원래 조남이 갖고 있는 스킬 함정을 쓰시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근데 뭐 별반 상관 그 유명계석 노가다 하실 때 청룡복 끼고 이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네. 함정숙련 정말 유명계석 한때 완전 붐이 불었죠. 데미지도 지금 강력한 데다가 올민 찍어주면. 유명계석 노가다 할 땐 좋아요. 이걸로 이제 돈 버는 걸로 하시고 같이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해, 이거 내려드릴게. 함정숙련 요거 보여드렸어요. 올민 찍은 거 여기까지. 그래서 초남 괜찮고 수근 통제사 신발 요거 플러스 4에서 멈춘 거 요거 딱 못 보여드린 것 같아. 그 다음에 불세 소환 개조봉비를 지금 만드셨는데 이 개봉비는 끝까지 가지고 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봉기부도 꽂았는데다가 개조까지 했잖아. 개조까지 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야 돼. 문제는 얘네 둘이 아닙니다. 봉캐릭이랑 얘는 큰 문제 없어. 해줄 수 있는 이거 봉비로 캐지 마시고 봉캐릭으로 캐세요. 봉캐릭으로. 봉비보다 아마 봉캐릭이 훨씬 빠를 텐데. 물정령이냐고. 정령은 없네. 바정 같은 거 끼고 봉캐릭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자, 문제는 오행기랑 순변. 일단 중국 캐릭터 먼저 보겠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오행기랑 발석건데 얘네들이 그냥 기태셋만 안 끼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도 제가 그 중국 가지 마시고 그냥 쩔경으로 키우셔도 됩니다 라고 그 양자택일 선택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 캐릭은 순변이 아닌 이제 발석거가 아닌 순변이라서 필히 중국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넘어가야 돼. 그럴 거면 넘어가시는 김에 깔끔하게 얘네 둘 다 해고하시고 둘 다 풀백 아니잖아. 해고하고 둘 다 200렙짜리 기태세 끼우고 아마 다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실 때 반드시 뉘방까지 맞춰주시고요. 아 주막에도 장수 있다고? 알았어. 주막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근데 나 여기서 전투 걸어가지고 자살할 자신이 없는데 그것도 축지법도 없는 상태에서 주작 서버 이거 백호 서버에서 염라대왕 내 전투를 걸라고 나보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여기서 못 죽어. 이쪽에 숨었나? 아니 돈이 없어. 유기전도 못 가는데 이거 나 좀 죽어. 나 돌아갈래 진짜. 누가 나 좀 죽여줘. 아씨 누가 좀 나 좀 죽여줘. 와 나 미치겠네. 누가 소환 좀 해주시든 진짜 좀 부탁 좀 드려. 아 죽을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죽을 수 있어요. 죽여줘 제발. 땡큐.
염라대왕님들 땡큐. 슬슬 움직여볼까? 죽여줘. 죽여라. 날 죽여라. 이놈들 여기 데미지가 안 들어오냐. 근데 죽여라. 이렇게 안 죽죠? 죽여라 좀. 오케이 깔끔하게 좋았어. 지진술 썼지 지금. 야, 지진 나이스. 자 주막을 한번 봅시다. 주막 제갈공명 이쪽 뭐 해고하셔야겠죠. 당연히 기태스 안 끼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뭐 별거 없네요. 거북차 있으신데 이거 기태스 끼고 맞추신 건가요? 기태스 꼈든 안 꼈든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서브 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맞추고 싶으면 맞추시고 안 맞추셔도 뭐 플레이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 게임 진행에 뭐 별반 크게 눈여겨볼 거는 없습니다. 주막에는 중요한 건 중국 장수야. 류방, 오행기, 발석거 이렇게 세 개 기태스에 껴서 맞추시는 거 중국에서. 귀서 먹는 순서는 알려드릴게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가셔야죠. 아, 나 진짜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짜. 일본 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일본 넘어가서 이거 저기 흑룡차로 전직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추가적으로 홍간지 정도 맞춰주시면 나중에 레벨이 좀 높아졌을 때 좀 이런저런 사냥하면서 조합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사냥을 재밌게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다. 초보 때는 못 써 홍간지는. 이제 중수 이제 고수 됐을 때 맞추고 넘어가시면 좀 다양한 사냥하는데 재밌는 사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홍간지 정도 안 맞춰도 무방하고요. 근데 계급차 하나 맞추러 넘어가는 거지. 이제 흥룡차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뭘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냐. 여기서 미실 하나 정도 더 맞춰줍니다. 김유신까지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미실은 꼭 맞춰주세요. 지금 기왕지사 조선 넘어오신 거니까 미실은 꼭 기태스 껴서 맞춰주시고. 그리고 귀서 먹는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선에서 미실 맞추신 상태에서 중국이 먼저야 일본이 먼저야? 얘도 요즘 필요 없어요. 내공 얘도 뭐 창고에 넣든 뭐 해고하든 뭐 하시고 지금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 중국이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 중국이 먼저. 어차피 선무공신 있고 중국이 먼저 일본이 먼저냐?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일본 중국 일본. 결국 딜러냐 아니면 발석거냐 그 선택인데. 근데 여기서 중국을 넘어가 버리면 딜러가 얘 하나 남아. 딜러로 쓸 애가 마땅히 없어. 개봉비로 딜러 써야 돼 그러면. 근데 힘들지. 개봉비로 딜러 삼기에는. 본 캐릭터 지금 함정 걸어가지고 유명기석이라도 지금 캐니까 다행인데 국적이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중국으로 넘어가면 일본 먼저 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계급차 빨리빨리 맞추고 일본 먼저 넘어가서 계급차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중국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오행기, 발석거, 그리고 류방까지 이렇게 세 개 맞추시고 마지막으로 대만 넘어가셔서 맹호 개봉비 개봉비 있으니까 안 맞춰도 되겠지. 맹호랑 페르난도까지만 맞춰주시면 남들이 말하는 그냥 무난한 장수 세팅 완성이 됩니다. 귀서먹는 타이밍 그렇게 하시고요.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조선에서 미실 맞추고 이거 영상 몇 번 돌려보시면서 제가 나중에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로드도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이제 기억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선봉치 봉황가보까지? 괜찮은데 이거 봉황가본 이런 거 빼서 메인딜러한테 껴주세요. 나중에 계획차 나올 거예요. 계획차 나올 때 이거는 계획차한테 낍니다. 선봉치 이거 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선봉치 어차피 스킬 자체가 무적이라서 무적인데 타마저 올려줘봐야 뭐 어따 쓸까. 체력이 늘어나봐야 얘는 어차피 스킬 자체가 무적인데 얘한테 끼지 마시고 메인딜러한테 껴주시고 요거는 하... 지금 아마 궁요가 처분이 안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게 백호 서버라서 괜찮거든요. 아마도 백호 서버에는 수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파는 게 좋죠. 구미호는 되도록이면 몇 억이라도 받아가지고 파는 게 좋지. 이거 백호 서버 거래되나요? 시세랑 거래되면은 시세 좀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정도면은 딱 이제 테크트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만 남자로 돌아간 다음에 계획차 쭉 육성해주시면 이따가 나중에 보게 될 전형적인 이제 계획차 유저분들이나 다른 중수 유저분들 나오실 때 아 내 캐릭이 저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방향 잡으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미호는 그다지야. 팔릴 때까지 주막 임무수행. 워낙에 수요가 없다고.
혹시 구미호 구매하실 분 있으면 이거 캐릭터 주인분께서만 판매하실 의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파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게 안 팔릴 거야 아마 지금. 방송 같은 데서 팔지 못하면 파는데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이게 흉수 재료로 들어가나요? 아 혼돈 재료야? 혼돈 재료만 아마 팔리긴 할 텐데 빨리빨리 안 넘어가겠지? 시세도 문제고 선무도 기태세 끼고 재고 아니 아니 선무는 기태세 안 끼셔도 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 아 구미호는 팔려요 혼돈 재료라서. 그러면은 시세 정도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만 얼마에 파시냐는데 이거 시세 117짜리 이거 얼마에 팔면 됩니까 이거? 근데 캐릭터 주인분이 판다고 하셔야지 파는 거지.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파시라고 하는 건데 안 팔면은 막 헐값에 팔거나 잘못 팔면 무서워서 못 파시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초보 유저분들은.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 캐릭터 주인분의 선택이니까. 만약에 파신다고 하면은 파는 게 좋긴 해. 전체적인 성장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뭐 구미호 갖고 있고 싶다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애완동물용으로 그 관상용으로. 아무튼간에 캐평은 마치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작섭이 2.1억 정도? 질문 없나요? 딱 5초만 더 기다릴게요. 아무래도 유튜브라서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게 좋지. 지금 이제 구미호 이 캐릭터 있어봐야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정말 이제 무쓸모예요 이 캐릭에는. 없나요? 나가겠습니다. 혹시나 뭐 구미호 그 저기 거래를 원하시면 나중에 따로 이분한테 귓말을 해가지고 시세대로 구매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갈게요 이 캐릭에.